안녕하세요, 모더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틀리스 컴포넌트라는 것을 만들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클래스로 선언을 해서 컴포넌트를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리액트에서는 이런 방법 말고도 스테이틀리스 컴포넌트라는 방법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요. 이 child 컴포넌트를 똑같이 stateless 컴포넌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ateless 컴포넌트는 function인데 리액트 이 뭐랄까요? 이 리액트 엘리먼트를 반환하는 function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요. 똑같은 그 child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주석 처리를 하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실행을 하면 이제 어제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stateless component의 장점은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렇게 쓸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랜덤 메서드만 있는 컴포넌트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랄까요? 이 stateless component는 이 stateless라는 말이 state가 없다는 뜻인데 보시면은 state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state가 없고요. 이 props가 이제 이 펑션의 첫 번째 인자인 여기로 넘어오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props.value로 쓸수 있고, 이거를 바로 리턴 시킨 형태이긴 한데, 리턴 전에 뭔가 처리가 필요하면은 이제 리턴을 하지 않고, 이렇게 뭐 특정한 코드를 이렇게 적어서 수행을 하신 다음에 리턴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stateless component는 보시면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일단 첫째로 그 life cycle 메서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tate도 당연히 못 쓰고요. 반면에 이렇게 props만 쓸수 있는데 대신에 이 prop types와 default props는 쓸수 있지만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외부에서 이렇게 프로퍼티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50을 이렇게 문자열로 해버리면 이제 워닝이 정상적으로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stateless component는 언제 써야 하냐? 뭐 이런 질문을 남기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제 경험에 따르면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단지 조금 간단하게 렌더링 할수 있다는 점 정도. 물론 이 컴포넌트, 즉이 stateless 컴포넌트와 이 클래스를 이용한 컴포넌트가 차이점이 분명 있다고 듣긴 들었고, 일각에서는 이게 이쪽이 좀더뭐 빠르다는 말이 있던 것 같기도 한데, 뭐또 어떤 또 글을 보니까는 퍼포먼스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점은 이 방법이 가지는 장점은 이제 이 컴포넌트를 펑션으로서 선언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클래스는 물론 내부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든 컨스트럭터, 컨스트럭터는 펑션으로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뭐랄까요? 이 클래스 문법을 쓸 때는 이제 객체를 이렇게 상속을 하는 이런 방법을 쓰지만 이
스테이틀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제 좀 약간 함수형 프로그래밍 가까운 방법으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쓰기도 하고 저도 간간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간단한 거 렌더링 할 때는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퍼포먼스 문제, 슈트 컴포넌트 업데이트 같은 거를 써야 되는데 이런 스테이틀리스 컴포넌트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요. 뭐 하여튼 뭐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글에 따르면 뭐둘 중에 어느 걸 쓰든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있는데 저희 같은 일반 개발자들이 충분히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리액트를 개발하시면 여러 가지 개발 방법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그이 뭐랄까요? 렌더링을 하는 컴포넌트와 데이터를 받아오는 컴포넌트를 분리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네, 그럴 때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컴포넌트는 이런 리액트 컴포넌트 클래스로 만들고 렌더링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스테이틀리스 컴포넌트를 쓰는 것도 있고요. 그걸 강제하는 것도 있어요. 회사 사내 규칙으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전부 다 클래스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가능하면 클래스로 대부분 써요. 그래서 클래스로 써서 그이 셸로우 컴패리슨이 필요한 케이스에는 퓨어 컴포넌트로 작업을 하고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그냥 컴포넌트로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 스테이트나 프롭스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딥 컴패리슨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뭐 상황에 맞게 본인이 맞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